자, 이제 우리 용어정의 122페이지 5번까지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이제 보죠. 연속 지적도가 있고 7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울 법률 용어인데, 연속 지적도는 일단 오늘 메모하실게. 자, 우리 잠깐 들어보시면, 우리 지금 지적 공부를 두째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지적 공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아니라 대장과 도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대장이 네 가지, 도면이 두 가지. 그다음에 대장형식의 도면인 경계점 좌표분포 한 가지에서 총 대장 네 가지, 도면 세 가지하고 총 일곱 가지 지적 공부가 있었죠. 그러면 자, 123페이지 연속 지적도 교재를 보시면 거기는 연속 지적도의 두 번째 줄로 한번 가보시면, 눈으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형광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하시고 끝에 딱 메모하십시오. 시험 문제는 그겁니다. 지적 공부가 아님, 이렇게 메모하셔야죠. 지적 공부가 아님. 자,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도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게 있는데, 연속 지적도는 도면은 도면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도면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 공부로 인정해주는 법적인 도면은 두 가지. 지적도와 임야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이고,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도면을 갖다가 합쳐서 그려놓은 지적공부 보조장부에 해당하는 도면이지 지적공부인 도면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에서 기록 저장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끝에 메모. 지적공부 아님. 자, 이렇게 메모하셨으면 가장 법에서 최근에 도입된 지적공부 보조장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항에서 포탈 시스템,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하나의 공적 장부에 등록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인데, 지적공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 1련 번호가 잘못돼. 토지 표시, 공부 안 고치셔도 될것 같고, 토지 표시 중요합니다. 토지 표시 밑줄. 가장 중요한 법률 용어에 해당하는데,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밑줄, 형광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 거기에서 여러분들 형광펜은,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형광펜이 반드시 되셔야 돼. 자, 요거죠. 요. 필지, 토지, 표시란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도, 이게 소재죠? 10, 지번, 대, 지목, 면적 120제곱미터. 이걸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지적도라는 도면에도 경계, 10번지 필지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여기다 그리는 걸 등록이라고 법률용어로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걸 법률용어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표시라는 것은, 이거와 대응되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지. 권리에 관한 정보가 아니, 권리의 객체에 해당하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라는 것을 대장, 도면이라는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에 해당하는 법률용어 중 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8. 이것도 배우셨네. 자, 이제 익힘 작업 계속 들어가자. 필지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 형광펜. 이미 이제 벌써 이제 셋째 시간 들어가니까 복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지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법률용어로 필지.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 해볼까요? 내 땅,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토지의 단위를 법률용어로 필지. 그러면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도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뭐를 단위로? 필지 단위로 토지대장 하나씩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법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뭐를 단위로 등기부 하나씩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필지 단위로 등기부도 하나씩 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도 필지마다 토지대장 하나씩,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도 필지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기준으로 하면 토지대장이라는 국가의 공적 장부는 물건 뭐를 단위로? 토지 필지 단위로 토지대장 하나, 등기부란 장부 하나도 필지 단위로 등기부 하나씩을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옆에다 하나 메모. 자, 8번 옆에다가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메모하셨으면 물건 하나마다 장부 하나씩을 편성하는 방식을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9. 집원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이거 뭐 이제 익힘 작업이죠. 뭐 이제 반복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동작구 의량진동 10 번호, 필지마다 변별하기 위해서 지적금에 등록한 번호를 집원이라 한다. 거기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익힘 작업하실 때, 자, 법률용어 키워드는 뭐를 형광 펼치셔야 되는? 번호, 두 글자. 번호. 자, 그 다음에, 다음 나와, 10. 지번 부여 지역 나옵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 자, 형광 펜 준비. 동, 리.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서, 이에 준하는 지역 영광펜. 자, 이에 준하는 지역 위에다가는 여유 공간 위에 밑에 상관없습니다. 한 글자만 메모. 섬, 섬, 한글, 섬. 자, 그럼 자, 요거 익힘 작업 고개 드시고 메모하신 분은. 자, 보죠.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동, 리,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한?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마다 지번을 갖다가 1번에서 끝번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외의 경우고 원칙은 동이나 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 리.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요거 그대로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더 쉬워지죠. 노량진동의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 동작구청장이죠. 그러면 동작구청장은 필지마다 지적금에 등록한 번호를 법률용으로 지번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자, 동작구에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면은 동작구의 필지가 만약에 만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 필지가 있다면 필지마다 하나씩 지적금에 등록한 번호를 집원이라고 한다면 몇 개의 번호 부여자가, 몇 개의 번호가 필요한, 만 개의 번호가 논리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 만 개의 번호를 부여할 때 1번에서 만 번까지로 번호 부여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정한 토지 단위군을 기준으로 1번에서 끝번, 다시 1번에서 끝번 이렇게 지적공부에 부여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작구청장. 그러면 1번에서 지적공부에 끝번호를 부여하는 지역을 법률용어로 지번 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은 동이나 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면 되지 뭐. 동작구청장은 만필지를 1번에서 끝번까지 부여해 놓지를 않고 동작군에, 이게 지번부여지기죠. 노량진동의 1번에서 끝번. 다시 옆으로 가서 흑석동의 1번에서 끝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 1번에서 끝번호를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법률용으로 지번 부여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동, 리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죠.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 11. 지목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는 자 이제 먼저 작업, 키워드 작업, 토지의 주된 용도, 형광펜. 주된 용도. 용도는 자, 세 글자 메모, 쓰임새.
그 토지가 뭐로 쓰이고 있느냐죠. 자, 이제 잠깐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잠깐 보십시오. 그 쓰임새가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교재 여러분들 넘기시면은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눈으로 보는 작업만, 자, 간단, 얼핏 보는 작업만. 13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재료의 상단에 지목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재료의 상단에, 135페이지 상단에 지목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고, 현행법은 토지의 종류를 주된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지목을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28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1, 전,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이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 놓고 교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139페이지까지 28 잡종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이제 원위치로 와 보십시오. 원위치 잠깐. 123페이지가 원위치입니다. 123페이지. 우리 11 지목 보다가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럼 고개 들어보시면은 현행 법에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법에서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 쓰임새에 따라서 그 쓰임새를 몇 가지로 법에서 규정해놓은 28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제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학개월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작년 재학 연속 학개론 시험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학개론 시험 문제, 제과목 시험 문제가 아니라, 제과목 공시범위 시험 문제가 아니라, 학개론 시간은 근데 안 다룹니다. 다른 과목을 갖다가 접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자, 그럼 보시면, 학개론에서 다음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목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예, 28종류. 그게 제 과목에 있는 얘기지만 그게 학개론에서 시험 문제가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용은 학개론의 또 하나 문제용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목이 아닌 것은 그럼 그 얘기는 오지선다 시험에서 네 가지는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28가지 지목 중에 네 가지 이름을 시험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 28가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름을 갖다 한 가지 집어넣어서 만드는 문제 유형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 과목에서 내지를 아니하고 공시법령에서 내지를 아니하고 학개론에서 나는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20 간단하게 지금 이제 시작하실 때는 현행 종류가 용도가 몇 가지 있다 숫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암기는 지금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28종류가 있습니다. 28종류. 그러면 28종류의 이름을 갖다가 암기하셔야 되느냐? 암기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책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익힘 작업하시면 객관식 지문으로 전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과수원이 무엇인지, 목장용지가 무엇인지, 대라는 지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지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읽고 익힘, 이해하는 작업만 하시면 세 번 정도만 반복 과정 거치시면 지문으로 충분히 변별력이 연세 상관없이 다 변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엄청 쉽게 냅니다. 참고로 올해 27회 문제는 몇 문제 냈느냐? 두 문제 냈습니다. 두 문제. 지목 구분 문제가.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자, 그것만 먼저 이해하시고 나 이거 28개 그럼 암기해야 돼?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근데 참고 다시 이제 들어갈게요. 그러면 토지의 주된 용도 지목을 갖다가 28가지로 법에서 구분해 놨죠.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여러분들은 건물도 배우잖아요. 토지의 용도가 28가지 용도가 법에 있다고 지금 인식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도 법의 용도가 있겠죠. 요거는 자 참고로 이제 여기 갑니다.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이 하나의 과목 4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6개 법률이 합쳐져서 40문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법의 공법칙, 건축법이라는 법률에, 어디 갔나, 건축물의 용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번에 익힘 작업할 때, 용어할 때, 아, 건축물의 용도, 암기까지 몰라도 용도가 마음대로 용도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도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놨고, 땅의 용도도 국가가 법에서 만들어 놨고, 그 정도는 인식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암기는 필요 없는데. 자, 토지의 용도는 법에서 저항계 다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8가지 용도를 법에 규정해 놨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부동산 공법인 건축법에서 29가지 용도를 법에 규정해 놨, 건축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 용도를. 자, 그러면 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공법, 이거 40문제, 건축물의 용도도 요 시험 문제 배당이 떨어지겠죠? 한 문제 배당이 꼭 떨어집니다. 근데 토지 용도는 요거 지금 올해 공시법률에서 두 문제 시험에서 제가 한번 놨는데, 이거 쉽다 그랬죠? 익힘 작업만 하시면은 누구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용도 29개 구분한 문제 한 문제 공부해서 배당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거 한 문제 맞추는 작업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제 공법 시간에 이제 다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오늘 용어에서 이해 작업할 때는 그 정도까지만 익힘 작업.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 용도는 땅 주인,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된다는 거. 그게 법에 토지 용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8종류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의 29종류 용도를 법에서 규정해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다시 이제 12 경계점이라는 게 있네. 경계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 임야돼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이거는 나중에 익히십시오. 다음 시간에. 13. 자, 오늘 한 거로 충분히 복습될 수 있는 거.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 키워드 작업. 형광펜. 지적공부에 미출. 형광펜. 등록한 선. 형광펜. 그래 놓고, 자, 그렇게 키워드 미출 작업하셨으면 교재를 잠깐 뒤로 가서 우리 토지대장 지적도 배웠던데 다시 보셔야 돼. 어딨나,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 배웠던데 보시면은,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100? 118. 아, 찾았네. 118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이해 오시죠. 우리 지금 경계 때문에, 경계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경계는 요거요. 우리 서울특별시 동작구 118페이지 노량진동 지적도 해놨죠? 거기에 네모, 그림, 외곽선이, 도각선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아까 10번지 필지를 다른 필지와 변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놨죠. 이 선을 법률용으로 경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 경계선에,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이제 익힘 작업하기 보셔야 되는데, 지적 측량에서 요 지점 10번지 필지 이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이렇게 선이 꺾이는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요걸 법률용으로 경계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지 필지 지적 측량에서 지적도 요 경계점을 도면에 위치를 잡아줘야 되고, 측량해 갖고 경계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걸 법률용으로 경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 선을 잇는 작업은 지적 측량하여 경계점을 갖다가 도면에다가 경계점을 갖다 정해야지만이 선을 잇는 작업을 할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의 실제 10번지 필지와 이웃하는 토지 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계란
시군구청이라는 지적공부 도면에 종이 위에 선으로 그려놓은 거, 이걸 법률적으로 경계라고 하는 거지, 현지 땅과 땅 사이에 담장, 울타리를 설치하는 걸 법적으로 경계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경계 이해 작업하실 때는 현지 담장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두 가지를 키워드를 갖다 여러분들 형광펜 밑줄 치셨죠? 지적공부 선, 지적공부 선,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14. 면적 123페이지, 다시 원위치.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에서 수평면 형광펜, 넓이 형광펜. 자, 요거죠. 이미 작업했죠. 자, 지적공부에 12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한 걸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 값이 120제곱미터라는 숫자는 자, 수평면상의 넓이 값이라는 겁니다. 수평면상의 넓이 값이라는 것은 이 우측의 도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면에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본 지금 도면에 지적도에 10번지 필지 경계가 그려진다면 이 도면은 평면 켄트지, 폴리 켄트지 재질이 켄트지 종이입니다. 종이에 선으로 자사,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선으로 그리는 작업을 한다면은 종이 평면 위에 선으로, 2차원으로 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땅의 입체 표면의 굴곡이 이 도면 그림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넓이 값을 갖다 지금 측정한다면은 입체 땅의 표면에, 실제 표면의 굴곡값 넓이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법률용어로 수평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땅의 넓이는 현지 땅의 땅 표면의 실제 넓이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게 시험 문제 예전에 이제 지문에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실제 표면과 대지 같은 경우는 땅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집이나 건물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건축물을 짓는 땅은 땅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면적과 실제 표면의 면적이 거의 일치하지만 개발이 안돼 있는 토지는 실제 땅의 면적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땅의 면적의 차이, 갭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15. 토지의 이동. 자,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형광펜. 세로 정하거나 해서 세로 형광펜. 변경 형광펜, 말소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정리 작업을 하셨으면 이제 익힘 작업. 자, 토지의 이동 익힘 작업 해볼게요. 자, 토지의 이동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가고, 토지 이동이라는 법률 용어는, 자, 뭐와 지금 여러분들이 꼭 이해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면, 권리의 변동이라는 법률 용어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민법이라는 법률에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있네.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든 권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발생. 자, 해볼까요? 아니, 집 지었지, 뭐. 집을 지면은 건물이라는 물건이 처음 만들어지고 집 지은 사람이, 건물을 집을 지은 사람이 갑이라면 갑 앞으로 소유권이 처음 생겼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권리 변동, 그걸 법률 권리 변동 중 소유권 발생, 소유권
취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이 집 지은 사람이 소유권이 발생했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갑의 건물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5억으로 대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건물 파셔 했더니 5억이면 내 건물 팔지 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을 갖다가 여러분들 매수인은 갑으로부터 5억의 건물 소유권을 권리를 취득하니까 법률에서 뭐 해야? 등기해야 취득한다라 했으니까 건물 소유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해서 대금 지급하고 등기하러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등기서를 받아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매수인 앞으로.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갑에서 여러분 앞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변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대로 가죠. 건물 소유권을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가로부터 취득해갖고 소유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 집이 화재가 났어. 그러면 소유권은 내 물건이 있어야 소유할 수 있는 건데 물건이 없어졌으면 불이 나서 물건이 없어져 버려서 소유권의 객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소유권이 소멸하잖아. 그러면은 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이제 민법 제 첫 페이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의 변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쌤 똑같은 게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법률 용어는 무엇이냐면은 자 토지는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시. 자, 표시는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10번. 지목 대. 면적 120제곱미터. 이걸 법률용 표시라고 하죠. 자, 이거를 자 이동이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새로이 정해주는 거. 그러면 자 해보죠. 땅의 소재가 등록돼 있다면은 이 행정구역 이름이 지금 불합리해서 노량진동이라는 동명칭을 국가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재를 새로이 정하는 거니까 토지의 이동 법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원도 10번지 필지 옆에 11이나 뭐 10의 1이나 12번지 예측할 수 있는 번호가 옆에 땅에 부여되어 있어야 되는 10번지 필지 옆에 갑자기 1000번지 집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량진동의 토지를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노량진동의 토지가 지번이 예쁘게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매겨져 있다면 노량진동의 토지를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종전에 노량진동에 부여해놨던 지번을 갖다가 전부 없애서 지번도 새로 부여해줄 수가 있죠. 지번을 바꿔서 새로 예쁘게 매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용으로 토지의 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을 이번에는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멸.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소멸하는 거. 이걸 법률용으로 토지의 이동, 지적의 반이 요 토지 이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청 지적과에 찾아가는 이유가 민원하러 가는 게 이거, 땅을 바꾸러 가는 거, 땅 새로 만들러, 땅 변경하러, 소멸시키러 이 세 가지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는 토지의 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구청 지적과 군청 지적과에 찾아가는 이유가 이거 민원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땅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해볼까요? 면적 120제곱, 10번지 필지가 면적 120제곱미터면 영원히 120제곱미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120제곱미터에서 면적이 150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120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거를? 자, 120제곱미터 10번지 필지 옆에 11번지인데 30제곱미터 자기의 토지가 11번지 또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 11번지 필지 토지 자투리 땅 별도로 따로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땅을 갖다가 따로 못 팔아먹으니까 요 땅에다 흡수하는 작업을 해야죠. 10번지 필지 땅에 그걸 합병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10번지 필지는 합병등록 전에는
120제곱미터였는데 옆에 11번지 30제곱미터 자투리 자기 땅을 10번지 필지로 합병을 해버리면 이 땅이 합병하고 나서는 150제곱미터로 늘어나 버리죠. 그러면 합병을 법률용으로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게 새로 정하거나 변경 소멸에 해당하는 게 실무로 가시면 한 70가지가 넘습니다. 70가지가 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70가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법전의 토지 등에 해당하는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 법전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냐면은 교재 124페이지 보세요. 신규 등록 16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거기에 숫자로 16호에서 21호까지 이렇게 묶으셔야지. 숫자 이렇게 16에서 21호까지. 이렇게 묶는 작업하시고, 자, 요거를 갖다가 일단 먼저 만들어야죠. 요거 15호에 토지의 이동 이렇게 놨죠. 이렇게 15호에서 화살표하고 만드는 작업 하셔야지. 먼저 키워드 만드는 작업 하시고, 예. 자, 만드는 작업 하셨습니다. 익힘 작업. 자, 16호에 신규 등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부터 21호에 축척 변경까지 나올 겁니다. 화살표 작업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키워드 작업을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땅이지 않습니까? 권리가 아니라 땅이, 토지가, 법률은 땅이,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땅이 바뀌거나, 토지가 바뀌거나, 토지가 소멸하는 것. 그걸 법률용으로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게 땅이,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되는 개별적인 예시. 법전에 이런 게 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거야 라고 예를 들어놓은 법전의 사유라는 겁니다. 실무로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구청 지적과에 찾아가야 될 거. 땅을 새로 만들거나 땅을 바꾸거나 땅을 소멸시키러 가는 것인데 그 사유들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이제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실무에 해당하는 걸 시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법전에 예를 들어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토지 등에 해당하는 건 이제 앞으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여기서 용어 하나씩 이제 이해 작업. 신규 등록 이렇게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여기서는 키워드 따로 밑줄 치는 작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제 여러분들 손댈 건 없고 이건 한 번만 이제 익힘 작업 하시면 됩니다. 땅을 새로 만들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종전에 바다였던 부분을 공유수면 매립해갖고 법률적인 토지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거. 먼저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 여러분들 일반 용어, 강이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강. 즉, 한강이 땅이라면은 구청의 지적도에 도면 보면 한강이 땅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한강이 땅이 아니라면은 땅이 아니니까 구청의 도면엔 땅만 그린 다음에 땅이 아니라면 구청의 도면에 한강 그림이 안 그려져 있겠지 뭐 이렇게 이해 작업하셔야죠. 자, 첫 번째 이해하실 거. 강은 법률적으로 토지입니다. 그러면 한강은 구청의 지적도 그림을 보면은 한강 줄기가 토지가 그림에 그려져 있다 안 그려져 있다. 그려져 있다. 이거부터 먼저 이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 영종도 서해 인천 앞바다는 인천 각뭐 광역시 그 광역시니까 지적소관청이 구겠죠?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지 않습니까? 광역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천시 각 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적 공부에 그 앞바다가 그려져 있겠다, 안 그려져 있겠다? 안 그려져 있겠다 하셔야지. 왜? 아, 거긴 땅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왜? 우리 지금 배우는 게 토지를 갖다가 지금 등록 관리하는 게 지적 공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토지인지 토지가 아닌지는 변별하셔야죠. 한강은 토지니까 도면에 그려져 있지만 측량해갖고 인천 앞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 공부에 그림이 그려 인천 앞바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를 아니하다 이렇게 이해 작업하셔야. 지금 뭐 때문에 갔냐?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 하면 종전에 인천 앞바다 갯벌이었던 부분을 갖다 공유수면 매립에서 방주제를 쌓아서 토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종전엔 바다였기 때문에 도면에 안 나와 있었는데 지금 방주제를 쌓아서 지금 토지로 만들어버리면 땅으로 처음 출생신고를 지적공부 도면에 측량해서 그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토지이동증 법률용 뭐라 부르냐?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전혀 메모할 거 없습니다. 이거 다 이해가게 돼 있습니다. 좀 지나면은. 자, 17. 요거는, 자, 형광펜 작업은 어디다 하시냐면 키워드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 형광펜.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 형광펜. 토지대장 지적도 형광펜. 자, 이렇게 키워드 작업하셨으면, 자, 그게 들어보시고. 자, 이 얘기입니다. 등록 전환은 자, 임야대장. 임야도.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임야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산 9번지. 산 9번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야대장의 산 9번지 임야. 임야라는 지목은 뭐냐면 그 땅이 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나무숲으로 수림지, 그 다음에 대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중림지, 바위로 이루어져 있거나 바위, 암석지, 그 다음에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거나 자갈 땅, 그 다음에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땅, 모래 땅이나 축축한 땅, 습지, 허허벌판, 황무지. 그럼 토지가 나무숲이나 대나무숲이나, 그 다음에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나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나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나 허허벌판이나 또는 축축한 토지로 이런 습지, 황무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지목을 임야로, 다음 주에 이제 지목은 이제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야로 등록. 그럼 이땅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이 나무에 나무 심어져 있는 땅. 이 지목이 이제 임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이 땅에 자,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산 굴곡이 있는 데다 그대로 건물을 못 짓겠죠. 땅을 개발을 해서 평탄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면 땅 평탄 작업을 하고 건축허가에서 땅 개발을 하고 나면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 산 9번지 토지를 땅 성토 작업을 했으면 땅을 깎는 작업해갖고 평평히 만드는 작업을 해 거기에다가 이제 기반시설을 해서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목을 임야인 채로 건축물을 못 짓고 그땅 개발하고 나면 지목을 대로 이렇게 변경하려면 임야대장에서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이 땅을 그대로 냅둬서 절대 이거 건축물 짓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갖다가, 자, 우리 읽는 작업.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정보를 갖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땅 정보를 구청 지적과에 와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법률용으로 등록 전환. 그럼 이제 지적도 보시면 종전에 여기에 8번지, 9번지. 자, 우리 무조건 10번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10번지.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10번지 필지 지금 지적도 옆에 지금 여기 공간이 넓고 여기에 가려놓고 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적도 10번지 필지 옆에 현지의 땅들은 이 지적도에 있는 땅이 아니라 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여기예요. 임야도에 있는 땅들이요 라는 것을 지적도에 표시할 때 이렇게 가로에 놓고 산자 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번지 필지 동쪽의 땅들은 지적도에 있는 땅이 아니고 임야도에 있는 땅이요 라는 걸 민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게 가로에 놓고 지적도에 산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현재 땅은 지금 이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 땅이 아니고 임야도에 그려져 있죠. 임야도에 지금 10번지 필지 동쪽의 땅이 지금 산 9번지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산 9번지 땅을 개발을 하면은 자, 이 땅을 현지로 가보면 서쪽에 10번지 필지 땅 옆에 동쪽에 이 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자, 땅을 갖다가 평탄 작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끝마치면 측량해서 어느 쪽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측량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고 요거 자 이제 넘어옵니다. 이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0의 1. 그러면 보세요. 등록 전환이 왜 토지 등인지 보셔야 돼요. 등록 전환 되면은 자 등록 전환 전에는 땅 건축물 짓기 전엔 임야였었을 때는 임야였었을 개발 안 했을 때는 산 9번지였는데 등록 전환하게 되면 이렇게 지분이 바뀌어요. 10의 1로. 그러면 땅 지분이 바뀌어. 오, 이거 토지 이동이구나. 등록 전환이 땅 지분이 바뀌니까. 그다음에 지목이 임야였었죠. 자, 일로 오면은 이거 건축허가 왜 내줘? 집 지으라고 건축허가 냈으니까 지목이 대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도 10의 1 대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크게 이해 작업. 등록 전환 땅을 정보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인데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것을 법률용어로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등록 전환이 왜 토지 이동인지 큰 이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하니까 땅의 지분이 바뀌잖아. 지목이 바뀌잖아. 경계선이 여기에 그려져 있던 게 일로 옮겨 그려야 되니까 경계선도 바뀌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에서 이해 작업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지를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예.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 전환을 하는 것이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땅을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 절대 등록 전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등록 전환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키워드 포인트 작업이라는.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등록 전환 땅을 갖다가 옮기는 거지 개발을 갖고 옮기는 거지 어느 쪽에 있는 땅을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건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게 등록 전환이지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는 땅을 갖다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 등록 전환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요거만 오늘 꼭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 이건 따로 뭐 밑줄 칠 작업 필요 없고 크게만 이해 작업하고 이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법률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측량해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보게 들어보시면 분할이라는 게 왜 토지 이동인지 크게 오늘은 이 이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분할 전에는 지분이 하나였을 거잖아. 논리적으로. 그럼 측량해서 분할 작업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니 세 개로 분할하면 분할 전에는 지분이 하나였었는데 아 세 개로 분할하면 지분이 세 개로 바뀔 거 아니야? 면적은 분할 전에 하나였으면은 분할을 하고 나면 면적이 세 개로 지금 나눠지는 작업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토지 이동 개념을 오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를 토지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 중에 어느 하나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소멸, 말소 작업하는 걸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분할이 왜 토지 이동인지 큰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합병, 분할 거꾸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거기에서는 뭐 키워드 작업 필요가 없고. 20.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전으로 등록된 지목을 대로 이름을 바꾸면 그게 지목 변경이죠. 그럼 지목 변경은 지목이 토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도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1. 축적 변경. 자, 요건 키워드 밑줄 작업. 지적도. 밑줄.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 형광펜. 키워드 밑줄. 큰 축척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밑줄 작업하셨으면, 자, 크게 이해 작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지적도 양식이 계속 이제 눈에 익히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지적도가, 자, 실제 이 폴리켄트지 도각선에 세로 규격이 있습니다. 세로 규격이 있고 가로 규격이 있는데, 세로가 30cm. 참고로 이거 무슨 지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돼. 아, 한 팔뚝만 하겠네. 뭐 종이 지적도 한 장이. 가로가 40cm 일반 규격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럼 40cm는 제 팔 그대로 대입해. 아니, 종이 실제 그러면 구청에 그 지적 보면 한 장의 지적도가 지금 요 팔뚝만한 지금 도면이겠네. 종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거기 안에 그러면 요 팔뚝만한 이 도면 안에 현재 큰 땅을 갖다가 그대로 그립니까? 줄여서 그려야 됩니까? 줄여서 그래 그걸 줄이는 것을 갖다 줄이는 비율을 축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축척은 자 분자 1. 분자 1은 이 지금 팔뚝만한 종이 도면 안에 1cm. 이건 도면. 도면. 도면 안에 1cm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 밑에가 분모죠. 분모는 자 1200 제가 여기 숫자를 썼습니다. 이거는 실제. 자, 그러면 메모 되셨으면은, 자, 익힘 작업. 센치 단위입니다. 현지에 분모 1200cm. 1200cm 1.2m죠. 그걸 갖다가 도면 안에 이 팔뚝만한 지금 도면 안에 1cm로 축소시켜 놨다는 겁니다. 네, 지적 측량해 갖고. 그러면 자, 실제 거리는 분모. 도면 안에 거리는 분자. 분모는 실제 거리. 분자는 도면상의 거리. 그러면 자, 요거랑 비교. 단위는 다 센치 단위입니다. 예, 센치 단위. 자, 이제 이 축적이 또 하나 있네. 분자 무조건 1cm겠죠. 분모 6000이 나와 있네. 그러면 6000은 몇 cm입니까? 6000cm 6m지 뭐 6m. 예. 그래. 현지 거리 6m를 도면에 1cm로 축소시켜서 측량해서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 그리는 작업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작업. 분모 단위가 작은 숫자일수록 크다, 작다. 이건 대축적이다, 수축적이다. 용어를 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용어, 이걸 구분 못 하시니까 가장 용어 구분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축적이 큰 축적이다, 대축적이다는 분모 숫자, 실제 거리가 작은 숫자일수록 큰 축적, 대축적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큰 축적, 대축적이 더
정밀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더 정밀한 그림. 예. 그림이 그러면 자 이제 이 여자가 6천분의 1이 정미 6천분의 1의 그림으로 그려는 게 정밀하고 있습니까? 1200분의 1의 그림으로 그려는 게 정밀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오늘서부터 대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밀하다는 건 이쁘게 그렸다는 거지 뭐. 1200분의 1이 더 이뻐. 이 정도는 대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더 정밀하게 그려져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도면이 6천분의 1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은 6천분의 1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작은 축적, 소축적으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은 이 도면이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데 이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땅 주인들은 맨날 민원이 들어와. 맨날 담장 갖고 있는데 도면에 있는 그림 갖고 하면 담장이 내 담장은 여기인데 네 담장이 여기 맨날 민원 분쟁 관계가 발생하고 그러면 정밀도가 적은 축적, 소축적으로 지적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적 민원 분쟁 관계가 자주 민원이 들어오면은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 작업하셔야 된다. 구청장이 머리 아프지 뭐. 아니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놨으면 이 주인들끼리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런데 이거 일제시대 때 이거 그려놨던 거기 때문에 현재 제안은 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맨날 민원이 들어오면 정밀도가 작은 축적, 소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구청장이 이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지적도를 지적 측량에서 새로 이쁘게 그려주는 작업을 법률용어로 축척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크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축적 변경은 지적도만이 대상이지 절대 임야도는 축적 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이해하실 거. 두 번째, 축적 변경은 작은 축적에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는 축적 변경,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축적 변경. 아, 그림이 부정확해서 정밀도가 떨어져서 그림을 이쁘게 새로 정밀하게 새로 그려주는 작업이라면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변경 가능해도 이거 거꾸로. 정밀도가 높은 그림, 큰 축적, 대축적의 그림을 작은 축적, 소축적으로 아이 일껏 정밀하게 그려놓은 걸 갖다 측량하고 새로 부정확하게 그린다? 이런 논리적인 개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니까 두 가지만 오늘 용어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무리 작업하십시오. 도면 이쁘게 새로 그려주는 거지 도면 중 지적도만이 축적 변경의 대상이지 임야도는 축적 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큰 도면을 이쁘게 새로 그려주는 거라면은 자,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변경 가능해도 큰 축적의 도면을 작은 축적의 도면으로, 대축적의 도면을 소축적의 도면으로 축적 변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이해 작업하시면 오늘 학습은 충분합니다. 예. 오늘 요까지 하시고, 하신 내용 처음 이제 공부하실 때 처음 용어들 이제 접근 작업하시면은 힘드실 텐데, 그냥 수업만 있는 대로 철저하게 따라오시면 따로 예습 복습 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수업만 철저하게 들으시라는 거. 그거 익힘 작업만 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음 얘기, 지적 본론 얘기 오늘 용어 작업 하셨으면 오늘 했던 내용이 지적 내용의 거의 큰 스케치는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 이제 미시적으로 오늘 한 걸 복습을 계속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